최근 몸무게가 3kg 늘었다. 알고 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내장 지방을 근육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한심하지만 요행을 바라본다. 운동을 안 하고 근육량을 늘리는 게 가능할 리가 없겠지만 이게 된다고? 내가 찾아낸 방법은 중주파 EMS 운동. 중주파 EMS 기기를 몸에 착용하는 거다. 중주파가 근육을 자극하며 수축과 이완을 유도해 기기를 착용한 것만으로 근육 운동을 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중주파 EMS 기기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면 10분만 운동해도 1시간 운동한 효과를 낸다는 기사도 보인다. 너무 혁신적으로 들리는 기술. 그런데 이 기술의 중심에 있는 중주파가 흥미롭다. 고주파도 저주파도 아니고 중주파라니? 고주파는 30kHz부터 300GHz 사이의 주파수, 저주파는 2kHz 이하의 주파수, 중주파는 20kHz에서 30kHz의 주파수, 딱 고주파와 저주파 사이의 주파수인 전자파가 바로 중주파다. 고주파는 우리 몸속에서 무려 피부와 근육을 다 뚫고 뼛속까지 침투한다. 특히 암세포에 쏠 경우 암세포의 온도가 높아지며 타게 돼 암을 치료하는 데도 쓰인다고 한다. 저주파는 우리 몸속에서 피부의 진피 넘어 근육까지 침투한다.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해 수축과 이완을 도와 주로 물리치료에 많이 쓰인다고 한다. 대망의 중주파. 중주파는 저주파처럼 근육까지 침투하는데 고주파와 저주파와는 조금 다르게 작용한다. 보통 고주파나 저주파는 우리 몸에 쏠 때 주파수가 같은 하나의 전자파를 쏘는데 중주파는 우리 몸에 쏠 때 주파수가 다른 두 개의 전자파를 쏘아 충돌하게 만들고 몸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류가 형성되도록 한다. 이 새로운 전류가 근육이나 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한다고 한다. 중주파는 상대적으로 피부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적어요. 또 많은 전류를 한 번에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경이나 근육 그리고 점액낭이나 골막 그리고 심부조직 이런 치료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런 효과 때문에 근력을 강화시키거나 우리 혈액이나 임파선을 순환을 더 촉진시켜주면서 신진대사를 더 좋아지게 만드는 치료 그리고 통증 치료 등에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피부에 근육층이 작용을 해서 리프팅에도 많은 효과를 주고 있어요. 중주파 EMS 운동에서도 알 수 있듯 중주파는 근육 운동 효과가 있고 또 피부 마사지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근육 운동 효과. 너무 솔깃한 동시에 그 원리가 궁금하다. 자율신경계를 자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을 억제를 하게 되면 우리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혈류량이 좋아지고 림프순환이 촉진이 되면서 그래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더 원활하게 해주면서 조직을 더 긴장시키고 또 근육을 더 강화시키고 특히 10분만 운동해도 1시간 운동한 효과를 볼 수 있다. 20분만 운동해도 5시간 운동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보도. 과연 사실일까? 운동의 강도가 더 이제 세지는 것은 맞기는 해요. 그 정도는 진짜 너무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고 그 전류의 세기가 사람이 버틸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강한 그런 전류가 흘러야만 그 정도 효과를 준다고 하거든요. 들어보니 중주파가 근육을 구석구석 잘 자극해줘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한다.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는 중주파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낫다는 뜻이다. 중주파 피부 리프팅 효과도 있다고 했지. 이제라도 관련 정보를 뒤적거려본다. 호기심에 검색하다가 중주파 피부 마사지 기기 하나를 주문했다. 작동해보니 짜릿한 무언가가 얼굴 속에서 느껴지긴 한다. 그런데 하다보니 정확히 어떤 원리로 피부를 마사지하는 건지 또 어떻게 피부가 개선되는 건지 궁금하다. 양쪽에 이제 볼 모양의 룰러가 있어서 여기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고요. 전기 에너지 자체가 토피, 그다음에 진피, 아래에 있는 근육층까지 통과를 합니다. 얼굴 근육을 조금 더 탄탄하게, 강하게, 좀 더 매끄럽게 향상시킬 수 있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피부가 늘어지거나 처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우듯이 마찬가지로 얼굴에 있는 이 근육의 운동을 시켜서 근력을 강화시키므로 인해서 중력 주름을 같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중주파의 피부 리프팅 효과도 근육 운동 효과와 같은 원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근력을 강화하듯 얼굴도 운동을 하게 해 탄력 있게 만든다는 거다. 이게 내 의지랑 상관없이 최근 유행하는 Get Unready With Me를 보면서 이런 제품으로 셀프케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터라 흥미롭긴 하다.
그런 한편 이런 제품을 혼자 사용해도 되는 건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분명히 이것은 어떤 전류에 대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치료기기 같은 것을 착용하고 있거나 어떤 질병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고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맹신한다기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조금은 투자한다는 생각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1단계 정도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늘려나가서 자기한테 맞는 단계에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처럼 걱정하는 사람을 위해 최근엔 정확한 사용 방법 및 사용 주기, 애프터케어 등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도 생겼다. 중주파 진짜 신기하다. 심지어 이런 기술을 이제 어디에서나 혼자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세상이 편리해졌다. 물론 이런 기술들은 엄연히 의료 목적으로 개발된 만큼 항상 매뉴얼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